네, 안녕하세요. 류목수입니다. 서울 어느 한옥집을 찾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곳을 접했습니다. 현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연침이라는 기법인데요. 옛날 모시 귀할 때 쓰던 방식입니다.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옥은 못을 안 쓰고 전통 짜맞춤으로 짜여지는 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하지만 석가리부터는 못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박습니다. 요렇게요. 못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박습니다. 근데 옛날에는 이 연정이라는 대못이 귀했기 때문에 궁궐 짓는 데 말고는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석가래에 구멍을 내서 쌀이 나무의 가지를 여러 겹 겹쳐서 연결해줬습니다. 정말 대단한 게 석가래에 구멍을 보면 끌자국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끌을 가지고 저 두께의 석가래를 똑바르게 구멍을 냈다는 건 정말 손재주가 좋다고 보여집니다. 이렇게 석가래 하나하나에 구멍을 낸 뒤 쌀이 나무 가지를 겹쳐서 연결해줬습니다.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법이 아니라서 구독자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. 자세히 보면 석가래 하나하나가 쌀이 나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한옥 철거 현장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